대박 예리하죠? 잠시만, 뭔가 왜 봐봐. 부잣집문이네. 왜요? 두 개잖아. 아, 우리 보통 이게 하나만 붙어 있잖아. 네. 두 개로 열리잖아, 이렇게. 맞네. 부잣집문이잖아, 지금. 그렇네. 네. 고급이네, 고급. 디테일 이런 걸 놓치지 않으시네. 그렇네요. 진짜 예리하시네. 잘 들어왔는데요. 네. 이쪽에 거울 있고, 기억처럼 이렇게 꺾어 가네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모델하우스 때부터 충격을 받았어. 형만 들이석이 너무 유니크하지 않아요? 이 두 장인데, 세 장이네. 그렇네, 마블링도 살아있고. 마블링도 살아있고. 네. 코앵크네, 코앵크. 그렇죠, 그렇죠. 자, 빨리 들어갑시다. 우리 거실 뷰부터 보여줘야 돼요. 계속 이래 하면 안 돼. 이거부터 가야 되나? 빨리 거실부터 바로 갑시다. 가게 아파서요. 자, 우리가 이게 좀 내 말이 너무 많나? 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자꾸 하고 싶어 말을. 이 복도가 있잖아요. 이 49평, 59평부터는 이 고급화 해가지고요. 네. 대리석이고 이 벽을 이 타일을 다 발라놨습니다. 벽면에. 이건 몇 평이에요 지금? 이게 49평입니다. 49평. 아, 시기네 진짜. 이야. 어머나. 이 BGM 깔아줍니까? 네. 단단단 이러면서. 와. 살아있네. 미쳤다. 와. 아따야. 제가 처음에 여기 보고요. 네. 헉 했습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었어. 오늘? 너무 예뻐서. 오늘요. 진짜 너무 예뻐. 아, 진짜. 너무 예뻐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런 망망대해. 너무 자랑합니다만은. 저는 망망대해보다도 개인적으로는요. 이 바쁜 도심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역동적이 움직이는 것을. 그걸 보고 싶으면 왼쪽을 딱 쳐다보세요. 저기 뭔가 참 보시면 북항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갈치, 남포동, 북항, 점을 해운대, LCT까지 그렇네. LCT, 제니스 다 나오네. 자갈치까지 자갈치하고 막 부산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들 여기 다 보이네.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미관상으로는 살짝 미약하지만 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출퇴근길로 움직이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렇죠. 저걸 보면서 나도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렇지. 모티베이션. 그렇죠. 모리베이션. 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뭐 서구는 뭐 원도심들이라고 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중부산이 보이고요. 동부산까지 다 볼 수가 있어. 동부, 뭐 해운대구까지 다 보이는. 그러니까 저기 동부산까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장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너무 지금 요것만 보면 너무 바빠서 하면 막 조바심 생겨. 출근해야 된다. 새벽인데 지금 더 자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 보고 여유를 가지려면 여기 사람 보면서 아따 막 끝내주네 여기 진짜. 이런 자연은요. 와, 그림 같다. 그림 진짜.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만든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어선들도 있고 바지선들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와, 진짜 끝내준다. 그렇죠. 네. 자, 요것도 말씀드리면 우리 한때 실전에서요. 네. 이 송도 앞바다가 묘박지라고 사람들이 많이 깠습니다. 묘박지가 뭔가요? 이 배들 정박지. 정박지. 배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배가 포화 유람선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보기가 안 좋으니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까신 분들이 있었다고. 물론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뭐 의견이 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의견은 100% 존중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요 너무 아무것도 망망대해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동적인 거 뭔가 이 또 뭔가 이 배가 움직이고요. 저녁 되면 그 각 배마다 이 라이트를 다 갖고 하잖아요. 은하게 예뻐. 은하게 예뻐요. 저는 사실 더 선호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나아요. 저는 운치 있겠다. 그렇죠. 반짝거릴까 제마다. 예, 배가 또 막 이렇게 여러 배가 그렇죠. 둥둥 떠 있으니까 아주 그렇죠. 운치 있고요. 말씀대로 바쁜 도심뷰를 보다가 여기를 또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힐링이 되네요. 근데 용도를 품은 돼. 그렇죠. 용도를 품은 자, 또 여기서. 용도 5호 아닙니까? 저기 나옵니다. 용도 지금 5호 딱 보여지는 데가 용도 5구역입니다. 그렇죠. 요번에 또 건축심이 또 통과했죠. 네. 그래서 용도 5도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 건축심에 통과돼가지고요. 제가 자세하게 이 조건들을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 브릿지. 스카이 브릿지. 스카이 브릿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도를 바라보면 마치 이거 저 개인적입니다. 마치 W에서 해운대 그 마린시티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비슷한 느낌. 미래.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느낌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잘 되길 진짜 엄청나게 바랍니다. 네. 이쪽도요. 네.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으니까 서로 잘 되길 바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요쪽으로 보니까 안면공원이 보이고 구름다리까지 보이네요. 요 측면으로. 이제 케이블카하고 측면으로는 뭐 구름다리. 네. 조금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송도의 명물. 그렇죠. 해상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 그렇죠. 저거 때문에 지금 송도에 사람이 굉장히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타보진 않은데 부산 사람도 안 탄다는 거. 부산 사람만 안 탄다는 거. 이게 샤시를 보면
보니까 우리가 W로 가보면 W 샤시는 사람 키 높이에서 이 가로바가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얘는 샤시를 조금 허리춤보다 가슴보다 좀 낮게 했어요. 이게 보니까 서서 봤을 때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았을 때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 높이가 나온 것 같아요. 맞네요. 그냥 어중간하게 중간을 지른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W처럼 위로 쥐어주지. 그런 의미에 많았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건축 설계 하실 때 서서 보는 느낌하고 앉아서 두 개를 잡기 위해서 요 중간. 그렇죠. 이걸로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또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또 나오셨네. 아니, 이장님이 진짜 모를 게 없으시네. 맞습니다. 그렇죠. 눈높이 안 걸린다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 또 집에서 쇼파 있으면 쇼파에 잘 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쇼파 밑에 그냥 벌칙 앉아 있어. 쇼파를 여기 등에 딱 대고. 그래서 제가 한잔 먹는데 눈높이가 딱 맞잖아. 그렇죠. 아, 요 말씀은 이제 쇼파 위에 안 앉고 쇼파 밑에. 나 이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우리 매사분의 대리비에 섭외해야 되겠어. 얼마 어렵게 모셨어요, 이장님. 아, 보고 싶었거든요. 네. 우리 면사부제 텔레비에도 또 찐팬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제가 채팅에도 참여하고 댓글도. 네. 제가 진짜 완전 애청자였어요. 뭐 테마비도 당연히 좋아하지만 면사부제 TV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시기인데 밖에 나갈 수 없는데 면사부제님 밖에 나와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걸 그렇죠. 전해주시니까 네. 대리만족을 할 수 있어서. 대리만족 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거만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면사부제 텔레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되게 좋아하신다. 행복해. 되게 좋아하시네. 너무 행복해요. 아니, 오늘 네. 면상고제 텔레비 또 3차 버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요? 기대됩니다. 자, 1차 버프는 터면 아이파크. 아, 그때 말이죠.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600명이었어요. 제가 600명 만드는 6개월 걸렸거든. 근데 태박씨 방송 나가고요. 바로 1000명이니까 그냥 뛰어보는 거라 제가 진짜 이 인플루언서의 힘을 그때 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버프는 이제 빅핸드 부동산. 아, 빅핸드.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갔던 빅핸드 부동산에서 하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주방. 아마 주방이 길다, 또 길다. 자, 이 한번 보시세요. 이제 주방에서 아일랜드 식탁에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라는 거. 끝내주네요, 진짜. 진짜. 끝내줍니다. 무조건 이래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분명히 냉장고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냉장고가 이제 들어올 건데, 여기서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물어. 냉장고 딱 물려, 단 말이야. 물을 딱 꺼냈어. 가봤다, 물집으로 소주를 꺼내는 각이. 맥주를 꺼내는 각이. 이 조망을 보면서 단순한 물이요. 제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 맥주 꺼내줘야 됩니다. 네, 우리 다음에 한번 초대해 줄 겁니까? 아,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이죠. 아, 무조건이죠. 초대해주세요. 무조건입니다. 진짜. 그때 소주 먹는 거예요, 우리. 진짜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들이댔지만 정말 요에 앉아갖고 소파에 딱 등을 딱 걸쳐 안고 소주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대단합니다. 제가 한 번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로 이게 층고도 높은 것 같아. 한 2.4? 2.4 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거 팬트리도 있네요. 아, 서랍장이네요. 그러니까 요쪽에 옆측면 위에 그리고 여기 상부장 하부장 요쪽에도 네. 전부 다 이렇게 수납이 있습니다. 저 오늘 복도에서도요 수납고가 쫙 저렇게 깔려 있었거든요. 이거는 냉장고 아닌가요? 김치는 뭐? 아니네. 진짜 수납장이네. 네. 여기 이제 방이고요. 네. 방은 이제 거실이 이면창이다 보니까 네. 방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창 크기가요. 그게 벽이라고 봐요. 이거. 그렇네. 창 크기가. 꽉 찼네. 그렇죠. 꽉 찼다. 네. 진짜 꽉 찼네. 야, 프레임리스네. 프레임리스. 이 동향 아니에요, 동향. 여기 동북향. 동북향. 와. 용두산 타워하고 여기는 저... 새벽형 인간 나오겠다. 현타. 지금 보시면요, 이 공동 원시장 지금 현대화한다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뭐 또 아주 먼 얘기지만 또 송도선 우리 또 기대하고 있거든. 그래. 네, 송도선 기대하고 있어서 우리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이 동네 자체가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 계속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본격 주거지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네. 마루도 좋네요. 광포. 이거 광포 너무 마른데? 너무 마른데? 이야. 이거 몰랐죠 또? 몰랐어. 이야, 또 오늘 또 많이 찾아주시네. 통도 일사 사람들 좋아하겠네. 무슨 좀 특이한 게 있네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벤츠 그거 그 스피커랑 비슷하네. 이게 뭐야? 뭐지? 눌리보죠 뭐.
이게 이 월패드가요. 사실은 처음에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했을 때는 디자인이 살짝 구렸어. 솔직한 말로. 그래서 우리 그 입주자들이요, 요거 좀 어떻게 바꿔볼 수 없나 해서 요것도 중간에 옵션을 신청해가지고요, 바꿨습니다. 요걸로 지금 신형을 바꿨어. 아, 지금 아직 터지진 않네요. 되네. 갤럭시는 갤럭시 10인 줄 알았어. 갤럭시 10인 줄 알았어. 뭐고 이거? 벌써 많이 본 거네 이게. 야, 이게 지금 이 뭐? 아 지금 그 전기 양도 바로 나오네요. 미세먼지 양하고 날씨 정보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네요. 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또 세탁실. 야, 또 이 고급 주택의 상징 아닙니까? 아니 슬라이딩도 그렇죠. LCT, 네. W 이런 친구들이 또 복도에 네. 세탁실이 한 개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네요. 야 근데 우리가 지금 세 명 다 그 호사가들이 만나니까 뭐 하나 보면은 거기서 10분 얘기하고 뭐 또 방 한번 방 문을 하나 열면 또 거기서도 10분 얘기하고 막. 지금 제가 볼 때 태박이 그 유튜브 채널 역사상 가장 이 사운드가 비지 않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아, 지금 꽉꽉 찰 것 같아. 사운드가 비지가 않고요. 우리 집에 이거 지금 뭐 벽도 지금 이게 나무로 다 돼 있네. 그러네. 이게 뭐 이 집에 너 벽지가 많이 없네. 그러네요. 야, 이거 뭡니까? 와, 자, 요거는 이제 알파 룸이라고 보셔야 되죠. 이거 가족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렇죠. 가족실. 네. 야, 뭐 야. LCT도 똑같노? 안에가 아, 보니까 LCT도 이거 있거든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방에 이렇게 에어컨까지 다 이렇게. 그러네요. 다 야, 요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쓸 생각이세요? 일단은 저 서재로 쓰든지, 진지하나. 아니 지문이 있습니까? 아, 서장이 나올 정도. 서장이네. 서장이네. 아, 아니면 우리 아이프가 또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작업실을 쓰고 싶다고 일단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또 알고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은 떼게 좋아했어? 모르겠습니다. 네. 애들 책 보기도 그렇죠. 좋고 아니면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한쪽 벽면에 유리로 발라가지고 집안에 개인 운동실로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건 확실히 좀 필요하긴 해요. 맞아요. 이게 없으면 아쉽거든.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이제 이런 집은요 복도에 유리로 돼 있는 이 방이 있으면 네네. 보통 이제 애들 공부방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과외 선생님 오셨을 때 이 유리로 돼 있으니까 엄마가 요 밖에서 이렇게 보이잖아. 사과 좀 닦아줘야 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지나다니는 것만으로도 무늬를 딱 넣어가지고 완전 오픈되지도 않고. 야, 이거 또 펄이 들어가 있네. 샤니사 나만의 펄 베르덴덴 펄이 맞나? 몰라. 그 다음 여기는 붙박이장 들어갔네요. 장박이네요. 붙박이장도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 튀어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이게 건축 설계하면 중간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용을 뽑다 보면 이 집이 보면 좀 약간 꺾였잖아요. 네. 꺾였을 때 그 빈 공간을 여기도 아마 지금 완전 안 찼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넣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면적이 잡히니까 그렇죠. 아마 요 부분만 잡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평면도 보면은 그게 뭐 요즘 피트 공간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피트 공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기도 같은 조망이 나오고 뭐 각방에서 보는 뷰가 뭐 환상적입니다. 그냥 끝내준다. 그렇죠. 아까 나오면서 봤는데 보통 여기 몰딩이 사각형이에요. 맞네. 딱 엣지가 있는데 여기는 곡면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네. 라운딩 처리 해놨어. 그래서 애들이 지나칠 때도 우리 어린애들은 조그만한 곳에 부딪혀도 다쳐요. 피부가 약해서. 네. 근데 이거는 동그랗게 곡면 처리 해놓으니까 애들이 다치지도 않고. 그러네. 네. 곡면 처리가. 네. 이야, 이장님. 아, 진짜 뭐, 대단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욕실입니다. 네. 자, 욕실도. 야, 호텔식이네. 호텔식 욕실로 다 해놓고요. 안쪽에 이제 샤워부스 딱 크게 있거든요. 벽면에 메리트 있는 모습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가면 아까 우리 들어왔던 현관 쪽 있고 이쪽에 다 수납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많은 데죠, 이게?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부의 상징이죠. 있으신 분들이 비싸고 이런 다 갖다놔. 아, 그렇죠. 이런 것들. 자키, 욕, 자키. 페라리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불로 막 쌓아놔, 이게. 페라리, 람보, 롤스. 그렇죠. 보통 때는 밑에 찜방 넣다가 친구 자기 놀러 오잖아. 빡빼! 그래서 무심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볼 수 있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기 뭐 로살 같은 것도 딱 하나 딱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위에 조명을 한 개 딱 하나 T5 조명 한 개 딱 달고 맞아요. 할 거죠? 아, 저는 그 정도 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만 부장인 걸로 자, 그리고 여기 대망의 마스터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마스터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제가 뒷걸음질쯤에서 마스터룸 들어왔습니다. 아따야. 와, 시원하다. 여기도 원목마루로. 네, 원목마루. 원목마루 맞나요? 이 정도 광폭이면 원목 같은데. 아무튼 광폭마루. 광폭마루. 원목이지. 우리가 전문업자가 아니니까. 네. 전문업자. 우리 업자 아닙니다. 업자 아니니까. 자, 여기도 발코니 딱 이래 있고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구나.
와, 희한하네요. 희한하네. 가볼까요? 네. 드레스 룸이 무조건 너무 희한하다는 거야. 그러네요. 여기도 잘 장 있고요. 수납 공간들이 아주 불빛이 너무 이쁘다. 이거 어? 이거 먹어. 너무 먹어. 먹어. 아니 이게 있네. 와, 깊네. 아, 그러네. 아까 안 해봤는데 그렇구나. 아, 그리고 화장대. 네. 네, 여기 이게 뭐죠? 아, 이거 장이네요. 네, 여기 이것도 열리겠죠? 뒤돌아가. 자, 이거 용도 아시죠? 티슈. 아, 미용 티슈. 역시. 미용 티슈 밑으로 빼가지고. 화장 찍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있거든요. 아, 사각 티슈를 거꾸로 해갖고 이쪽에서 딱 이렇게. 아, 밖에 나왔으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밖에 우리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델하우스에서 받은 휴지 딱 밖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디 뭐 저기 선착순 분양 이런 거. 제가 휴지를 사온 역사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맞습니다. 아, 아직 물 사오시라도 아, 진짜 휴지 잘 쓰고 있습니다. 뭐고? 어, 또 있어요 드레스룸이? 아, 이게 진짜 드레스룸이네. 또 있네. 아, 이거 또 있네. 아, 그러면 아, 하나는 아빠 집은 하나는 엄마 집은 뭐 그렇네. 이렇게. 그렇네. 어, 여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 욕실이 막 고급지네요. 야, 대리석입니까? 대리석입니다. 아... 야, 자, 여기 또 느껴지는 게, 네. 요거 그 높이 한번 느껴보세요. 낮게 있죠? 네. 네. 이게 낮아야 고급스럽다더라고. 아, 아 누가 그러대요? 그냥. 그 정도로 놀랄 일인가요? 아니, 태호 씨 가정에서 우리 놀랬잖아요, 혹시. 태호 씨 수업, 이게 무슨 반응인지 무슨 놀랬잖아. 내가 자기 표정을 봤거든요. 아, 저번에 누가 말씀하시던데, 이게 이렇게 낮게 있으면 디자인적으로 더 고급스럽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했더니, 하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붙어 막 그런 게 많이 가. 붙어 막 이렇게. 아, 이거 자동으로 그거네. 데드리프트 딱 자세 나오는데. 데드리프트 자세인데, 이게. 이렇게. 그리고 창문이 보면 3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잖아요. 내 옆머리를 보고 싶을 때 겨울 하나밖에 없으면 거울 하나를 더 떼고 이래봤거든. 그렇죠. 어, 필요 없네. 아. 자체가 가능하네 이렇게. 그러네요. 어, 그러게. 아. 뒷머리까지 나온다. 아, 사실 그렇게 치고 나온다. 야, 우리 타이거 JK 머리 딱 관리할 수 있게 하세요. 어, 안쪽으로는 욕조였습니다. 어, 욕조하고 샤워기를 따로 분리해놨네. 네. 샤워기하고 같이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딱 진짜 말 길으실 것 같아서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찍어야지. 이거 뭐 안 먹고 왔는데 네, 역시나 우리가 만나니까 네. 또 말이 계속 길어지고 그렇죠. 네, 오디오 비질 않고 그렇죠. 어,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시끄럽다 그렇습니다.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서로 말하고 싶어갖고 맞아요. 앞에서 뭐 남이 말하고 있든 말든 네. 내 말부터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세 명이 모여가지고 아.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면상구제님. 네. 아, 오늘 네, 예. 우리 처절한 세계여행을 마치고 네. 이렇게 만나서 또 너무 반가웠고요. 아, 제가 영광입니다. 예, 네. 이제 송도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 네.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 네. 예, 오랜 기다림이 있었는데 네, 네. 소감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아, 진짜 오래 기다렸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기다린 만큼 결과물 좋게 나와가지고요. 정말 만족스럽고 특히 저희 와이프가 지금 만족감이 엄청납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결혼 10년 차인데요. 10년 동안 이사를 제가 8번 다녔어요. 와. 진짜 많이 다녔어요. 7번. 8번 다 저희가 이렇게 새 집만 이렇게 어째 하다 보니까 다녔거든요. 그 어느 곳보다요 진짜 만족도가 높고 아 뭔가 또 지난날을 또 생각해보니까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내가 걸어왔던 길들도 아, 주마등처럼 스치고 아,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옛날에 고생했어. 벌기 시심 같아. 면상구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면상구제.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태박 씨 사실 부산에서 원탑이잖아요. 태박 씨 채널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좀 전에 태박 씨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말이 많아요. 사실 이 상대편 채널에 가서 이렇게 너무 많이 떠드는 게 사실 실례인데 아, 오늘만큼은 좀 축제의 날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 네, 너무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저 또 말 많이 해주는 사람이 나와주는 걸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았고 우리 명지 이장님도 뭐 명지 이장님도 뭐 대단하신 뭐 지식도 보여주셨고 네, 정말 오늘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네. 이제 세계 여행을 가기 전에 공인 중개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빅핸드 큰손 부동산 네, 네. 네, 거기서 하셨는데 네, 네. 다시 이제 그럼 현업으로 복귀하시는 건가요? 해야죠.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게 계획보다 한 2주 정도 하고 빨리 들어왔거든요.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입시장 때 일이 많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고요. 또 세계 여행을 저의 잠깐 어떤 그 로망이었다면 다시 현실로 복귀를 해가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일 하시게 되면 현업에서 또 많은 활약 바라겠고요. 또 저와의 협업 발전도 있다면 또 자주 한번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네네. 집을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어떻게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네네. 부동산 업계에 계신 네네. 그 선배님으로서 조언 한마디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제에 넘게 한 말씀 드리자면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살지 말지를 고민하시면 고민이 되신다면 사세요. 사시고 만약에 사게 된다면 본인이 능력되는 한 최대한 이렇게 뭐 대출을 내셔가지고 최고 상급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빚을 도장하는
건 아니에요. 대출 조정한 건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돌아볼 때는 그런 선택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웃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죠.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대출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 대출을 얼마나 내느냐는 자기가 얼마나 이자를 갚을 수 있냐. 그렇죠. 자기 판단에서 그 범위 안에서 대출을 내서 가급적이면 상급지 좋은 거를 사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채 이런 거 조장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어떤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공감되는 알겠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계시고 또 투자도 많이 해오신 선배님으로서 깊은 조언을 해주신 거니까 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우리 면상구제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직까지 컨텐츠들 만들어 놓은 것들 계속 연속해서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거든요. 제가 어제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예. 자 돌아서니까 어여쁜 두 분이 또 계십니다. 들어오면서 박수 치면서 들어왔어요. 박수 치면서 물개 박수. 이장님 어떠십니까? 예. 예. 그렇죠. 두섭이다. 예. 그만하게. 예. 최대한 그만하게. 샴페인 없습니까?